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이슈들을 제외하고 네. 경기적으로 첼시, 토트넘을 좀 뜯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첼시는 어제 기가 막힌 경기를 냈습니다. 순간적으로 캉테가 윗선까지 올라가고 거기를 리스 제임스가 채우면서 4-2-4 형태로 압박을 할 때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주원이 형이 어제 내내 얘기했지만 정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뭐왜 이렇게 잘하냐. 그리고 어제는 정말 뭐 사실 중요한 순간에 날려먹은 찬스들 몇 개가 머리에 기억이 남아서 그렇지 다 잘했어요. 그쵸. 투엘 감독의 첼시가 항상 강한 이유는 플랜 A의 확고함. 진짜 확실하게 플랜 A가 잘 짜여져 있고, 그걸 선수들이 기가 막히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거는 감독이 그 플랜 A를 구상하는 능력도 뛰어나지만, 선수들에게 주입하는 능력도 뛰어나다는 걸알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변화를 주는 그렇지. 포인트도 제대로 투엘 감독이 잡고 네. 있죠. 그래서 첼시는 항상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에 무승부였지만 첼시가 꽤 압도적인 경기력을 후반전 중반까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투엘 감독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번 토트넘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첼시의 축구적인 전술 부분을 조금 더 네. 얘기를 해보죠. 일단 공수 하이브리드라고 저는 이 전술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수비할 때 포인트는 일단 상대에 대한 1대1 압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하셨던 4-2-4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때가 있었는데, 이 압박의 그 컨셉, 목적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2선에 사실 이날 라인업 자체는 약간 3-4-2-1처럼 볼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2선에 있는 혹은 공격진의 3명 중에 1명이 내려와서 2선에 1명이 일단 내려오고 동시에 3선에 조르지뉴 캉테 중에 1명이 올라가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2선에 1명이 내려오고 3선에 1명이 올라가는 걸 주로 마운트 아니면 캉테, 마운트와 캉테 둘이서 좀할 때가 많았고, 이두 명이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을 강하게 압박했어요. 벤탄쿠르랑 호이비에르. 맞아요. 여기서 주목할 건 캉테는 올라가서 압박을 했다는 거죠. 그 활동량 많은 캉테가 미쳤죠. 올라가서 압박을 하면서 이 프리시즌 때도 때 폼이 좋았는데 역시 대단하다는 걸 입증을 했으나 부상 이슈가 또 한번 가로막았습니다. 이거 좀 봐야 되겠지만 본인이 뛰다가 아마 햄스트링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네. 이러면 3-4주 이상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게 좀 걱정되죠. 그리고 이제 캉테가 아무리 좋은 폼을 보여준다 해도 고질적인 부상 이슈가 최근 그렇지. 시즌들마다 있기 때문에, 이러면 좋은 시즌을 보내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결국 캉테를 올리고 활동량이 많은 마운트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나머지 하베르츠와 스털링은 상대 센터백들을 맡고, 반대로 내려온 마운트, 올라간 캉테는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을 압박했고요. 근데 토트넘은 3-4-2-1. 첼시와 마찬가지로 기본 대용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손흥민과 쿨루셉스키가 결국은 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쪽을 어떻게 막았느냐. 아까 캉테가 올라가면서 미드필더 한 명은 조르지뉴만 남아있습니다. 이 조르지뉴가 쿨루셉스키를 막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르지뉴가 아니고 쿨리발리가 쿨루셉스키를 그래, 막을 때도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대단한 게, 조르지뉴가 사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쿨루셉스키의 위치가 측면으로 빠지거나 배후로 침투하거나 넓게 움직임을 가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조르지뉴의 수비 범위를 벗어나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쿨리발리가 기가 막히게 선수를 하고 아, 쿨리발리 잘하더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따가 킹갓 쿨리발리 코너도 따로 예. 좀 있기는 한데, 쿨리발리 진짜 잘한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프리미어리그에도 몬스터급 수비수가 그렇지. 추가가 되었다. 괜히 세리아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언제나 다 손가락 안에 꼽히는 네. 수비수가 아니었는지 왜 그렇게 꼽혔었는지를 알수 있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 쿠르셉스키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수비를 할 수가 있었고, 자, 여기서 이제 킹갓 선수를 또한명 꼽아야 되는데, 리스 제임스가 손흥민을 진짜 잘 리스 막았습니다. 제임스 솔직히 얘기하면 이때 뭐 토트넘도 얘기했지만 골 넣기 전까지 그리고 교체되기 전까지 손흥민 케인 어제 완전히 상소에 대해 지워져 있었습니다. 맞아요.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도 한번그 장면에서 승리한 게 있었죠. 예. 임팩트 있게 그 드리블을 통해서 속도를 맞아. 쫓아내고, 리스 제임스가 어쩔 수 없이 팔을 쓰면서 경고로 끊었죠? 꽤 이른 시간에 맞아요. 받았어요. 이거 90분 경기치고는 좀 이른 네. 시간이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었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도 좀 치열하게 경쟁 구도를 그려 나갔던 장면들은 있었지만, 다른 경기들에 비하면 손흥민의 장점을 리스 제임스가 비교적 꽁꽁 묶은 경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스토퍼 리스 제임스의 전진 수비 능력, 그리고 대인 수비 능력이 역시 좋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잉글랜드 대표팀을 보면 종종 리스 제임스가 이 스토퍼를 뛸 때도 그렇죠. 있습니다. 백3 전술을 쓴다고 했을 때. 근데 왜이 선수가 그 자리에서 요긴하게 쓰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았나 싶고요. 자, 리스 제임스가 올라가면 남은 센터백들이 두 명이 되죠. 혹은 쿨리발리가 쿨리셉스키에게 붙을 때 조르지뉴가 살짝 후방으로 내려와서 남아있는 후방 자원이 두 명이 2명. 됩니다. 이두명 해리케인 막으면 됩니다. 네. 조르지뉴가 내려오는 해리케인을 막거나, 아니면
두 명이 협력 수비를 해서 쿨리발리랑 그 티아고 실바가 협력 수비를 해서 케인에 대해서 1대2의 수쪽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정말 토트넘의 어떤 그 공격실 전형 선수들의 움직임을 투엘 감독이 이미 다 계산하고 그대로 이 수비 전술을 구사했던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됐었죠. 그리고 이 모든 압박이 풀리면 빠르게 5-4-1로 전환을 해서 맞아. 후방에 많은 숫자를 두는 방식으로 토트넘의 공격에 대응을 해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게 또 핵심이라고 보는데 공격시의 전술을 저는 4-2-2-2로 보고 4-2-2-2 네. 그리고 이 형태는 매우 유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라기보다는 그냥 큰 틀에서 투엘 감독의 팀은 앞으로도 이러한 컨셉과 목표를 가지고 선수들의 동선을 잡아주면서 운영이 될 것이다. 그래. 이 얘기만 좀 하고 싶어요. 자, 이게 어떤 포인트냐면 공격진 뭐 4-2-2-2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의 공격진은 전방에 있는 투톱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이 투톱이 좁게 서 있으면 상대 수비를 중앙으로 당기게 돼요. 그렇지. 거길 막아야 되니까. 네. 왜냐면 투톱이 일단 중앙으로 좁게 서면 상대 백3도 중앙으로 좁게 서는데 백3가 중앙으로 좁게 서면 윙백도 간격 벌려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하프 스페이스를 그냥 네. 바로 내주기 때문에 윙백도 좁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격진이 좁게 섰을 때 윙백과 첼시의 윙백과 공미, 윙백으로 따지면 이제 쿠쿠렐라랑 리스트미스, 네, 백포 기준으로 풀백이 되겠죠. 이 두 선수랑 공민은 마운트랑 로프터치크가 됩니다. 로프터치크가 기본 대형상은 오른쪽 윙백이었지만 첼시가 공격할 때 약간 백포에 가깝게 바뀌었기 때문에 맞아요. 엄연히 로프터치크의 위치는 약간 오른쪽 공미 같은 느낌도 있었거든요. 이 두 선수가 넓게 측면으로 빠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투톱이 좁게 서면 측면 쪽 자원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자 반대로 투톱이 넓게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투톱이 넓게 서면 상대 수비가 결국 백스리 선수들이 벌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뭐 스털링이나 하베르츠 쪽으로 붙게 되는 수비수는 로메로 아니면 뭐 벤 데이비스 혹은 다이어의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결국 이 선수들을 따라서 수비가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공격형 미드필더가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이 마운트, 하베르츠, 스털링, 치크 스위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기에 오버래핑을 하는 쿠쿠렐라랑 니스 제임스까지 공격에 폭을 벌리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공격진이 좁게 움직이느냐 아니면 넓게 움직이느냐 그에 따라서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때그때 달라지죠. 다르다. 근데 이러한 유연함을 정말 잘 갖추고 있는 게 첼시고 이거는 경기마다 보면요. 어떤 포메이션을 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컨셉에 웬만하면 저는 그 틀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안쪽으로 좁히면 측면 내주고 그렇지. 벌리면 사이 내주고 그 하프스페이스나 네. 중앙 공간 사이 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될지 감을 못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전원 수비를 하면은 공격으로 못 나가니까 그러면 또 일방적으로 흐름을 내주고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좋은 플래닝인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이 상대 수비에게 이지선다를 거는 걸 네. 투엘 감독은 부임하고서 첼시에서 정말 맞아. 잘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첼시 경기가 볼 때마다 항상 좀 재밌는 포인트가 많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쿨리발리 뭐 대단히 좋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리스 제임스 좋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캉테도 부상당하기 전까지 기가 막혔고 맞아요. 그리고 좀 그 쿨리발리가 되게 똑똑한 선수라고 느꼈던 게 왼발 롱패스 진짜 잘 때리더라. 아니 에버튼전도 그런데 그냥 본인이 망설임 없이 때려요. 그렇게 올려주고 전환해주고 이거 리디거 보는 듯한 어떤 느낌을 줬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감을 줄 수 있었고 자신 있게 이제 그 슈팅까지도 때렸었죠. 아예 왼발을 활용해서 그런 인상적인 모습들 그리고 세트피스 때 쿨리발리 움직임 첼시 수비수들은 예전부터 골 넣는 수비수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지. 존 테리. 병세에도 많이 넣었어. 네. 예전에 그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장희원님이 프랭크 램파드 우후! 했던 그 골 알고 보니까 알렉스 골이었잖아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골자에 넣는 수비수들이 항상 첼시는 있었는데 맞아요. 쿨리발리도 현재로서는 조금 좀 기대가 되는 또 발리를 때렸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고요. 근데 첼시 입장에서 아쉬운 점도 있죠. 일단 이 경기 이기지 못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앤서니 테일러와의 뭐 악연은 네. 뭐 일단 이거는 논외로 두겠습니다. 자 조르지뉴 실점 빌미가 됐고 결국은 실수가 나왔는데 그 호이베르에게 첫 실점의 빌미가 된 장면을 보면 볼을 뺏겨서 맞아요. 커트링가부터 문제였어요. 너무 쉽게 토트넘의 공격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이전까지는 괜찮았으나 실수 하나가 너무 치명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캉테 부상과 그 이후인데 캉테가 허벅지 근육을 잡으면서 교체 아웃이 됐죠. 네. 그리고 이 경기 보면 조르지뉴가 일단 빠지고 아스필리쿠에타가 들어오면서 로프터치크가 중미로 전환이 그렇지. 되고요. 맞아. 캉테 대신에 코너 갤러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치크와 갤러거의 조합으로 2대1 상황에서 마지막 시간들을 첼시가 버텼어야 됐습니다. 근데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라서 우리가 되게 이렇네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주전 중원조합에 비해서 밸런스가 좀 아쉬웠어요. 그렇지. 결국 이제 갤러거 쪽에서도 볼을 좀 빼앗기곤 하는 데 네. 실수가 있었고 이전 주전조합에 비하면 특히 캉테의 자리가 넓은 커버 범위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토트넘의 공세를 이 중원이 막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 이슈는 결국 결정력의 이슈입니다. 네.
사실 킬도 게임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 거기 좀 아쉽긴 하죠. 1대0 상황에서 2대0으로 달아날 수만 있었다면 그랬다면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까. 이걸 보고 나서 글쎄요. 어제 토드블리가 와가지고 막 보고 있었잖아요. 네. 공격수를 하나 좀 보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머지 자원들로 토요일이 또 만들어냈어. 그러면 앞에 방점 찍을 수 있는 공격수 하나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머릿수 때문에서라도 공격수에 네. 대해서는 항상 좀 언급이 나오고 있는 체시고 정말 좋은 시스템과 맞아. 정말 좋은 경기 내용이거든요. 근데 시스템이 꼭 골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치. 아니다. 골을 넣어주는 건 선수다.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첼시는 경기를 대단히 잘했다. 결과적으로 무승부라지만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은 좀 자신감으로 네. 좀 치환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캉테 부상이 좀 크다. 이게 좀 최대한 빨리 복귀하기를 네. 바라야죠.